YBN 방송 뉴스. 행사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주 인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 건설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강인규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시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김철수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나주시의회 김판근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나주시의회 장현준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기관단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승기 노인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정현호 예비군 중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두 분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호 통장협의회장님, 최규상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대흥의 새마을협의회장님, 이명숙 새마을분회회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김충분 다르게 살기 협의회장님, 어창섭 자율방범대회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나주사랑봉사회 회장님이시며 강인규 시장님의 사모님이신 이매실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강동 어르신들 잘 계셨습니까? 올 새해 첫날 아침에 금성산 정상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면서 나주발전과 10만 시민의 행복과 소망을 했던 일들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늘이 15일째, 보름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소망하신 일들을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 날씨가 제법 추워져서 오랜만에 겨울을 실감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도 외인은 아니고 굉장히 날씨가 참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번 겨울은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예년에 비해서 포근하고 따뜻한 날들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현상이 가뭄으로 이어져서 풍년농사에 지장이나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많은 어르신들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장인 저로서는 굉장히 또 안도의 마음도 들긴 합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세 번째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랜 기간 근심과 걱정을 많이 드렸던 무려 8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이번에 혁신산단 준공이라는 1차적인 문제를 풀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의 큰 걸림돌이었던 호혜원 악취 문제 해결은 그나마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또 온도심 주민들을 그토록 열망했던
도시재생사업 유치도 민간합작의 성공 모델로 저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수돗물 탁수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혁신도시에 한정된 대중교통을 또 투입하다가 보니까 부득이하게 버스노선 조정으로 배차 간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드리면서 행정력의 부재도 나타냈습니다. 또 풍년농사를 지으시고도 쌀값 폭락으로 한숨을 내쉬는 농업인들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역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혁신도시 탁수 원인에 대한 소관이 어디인지, 쌀값의 가격 안정은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와서 이것을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면 시민의 복리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목이 아니겠습니까? 작년 한 해 자간질은 10만 시민의 몫으로 돌리고 미흡했던 부분은 시장인 제가 되돌아보고 또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광 동민 여러분, 풀뿌리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또 지역 자치권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비유를 들어봅니다. 우리는 나주시라는 지리적 구역 내에서 함께 동업하는 동업자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되면 우리 모두의 이익이고 못되면 모두에게 손해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네도 뜻과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익을 많이 내서 저축을 해두면 이 모든 자산은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주라는 공동체를 위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120년 만에 이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나주는 혁신도시와 2000년의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다시금 호남의 중심으로 진입해야 될 그런 시기에 접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 올해는 우리 나주시의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가져올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나주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고는 2015년도 시정성과와 2016년도 해 그리고 시민 행복을 위한 우리 시의 비전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나주시정은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 관심으로 여러 부분에 눈부신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로 시 살림이 지난해에 비해서 437억 원이 늘어난 5,61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 예산은 5,181억 원이었습니다. 70년대 한때 인구가 27만 명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3년도 11월 현재 87,715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인구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그러나 최근 혁신도시 활성화에 힘입어서 지난해 말 저희 인구는 98,182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금년 3월경이면 인구 10만 명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문화와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시와 시민들 간의 소통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주력해 왔다는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4.27%의 시민과 소통하는데 민간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면 2015년에는 11.24%로 대폭 늘어났다는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장의 역할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총 1,5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722억 원, 금년도에는 780억 원 정도 확보를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나주역이 호남 고속철도 KTX 정차역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차 횟수도 26회로 대폭 증대했으며 나주역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250명 규모의 무료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 집행부가 그동안 서울에 가시려면 주차할 공간이 없었지만 그리고 코레일에서 돈을 받고 했지만 저희들이 그 업무를 돈을 저희들이 뭐 보전을 하고 그분들에게 지급을 하면서 25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은 아마 설계를 다 해놓고 우리 시가 다소 예산을 그쪽에다가 코레일하고 같이 해서 약 한 30억 규모 되는 것을 우리 시가 좀 부담하고 하려고 하였으나 KTX 2단계 사업이 확정되면서 역사를 리모델링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설계만 해놓고 아직 일을 시작하지 못했다는 보고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혁신도시 유치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혁신도시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14개 공공기관이 입주를 해서 에너지기업이 사실상 입주를 하면서 나주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도로 자리를 확고하게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을 이해한 내실 있는 지원과 시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된 시민과 소통하는 소통 행정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랑할 만한 일도 있습니다. 읍성권과 영산포권, 일부 면적이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국비 374억 원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개발 개척지구 자금을 저희가 국비로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보고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산림체험 프로그램, 탐방로 개설, 휴양관 조성 등 200억 원 규모의 금성산 남음숲 체험 조성 사업도 저희가 유치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 유치하기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200억 원 전액 국비로 금성산을 저희들이 개발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금성공원의 연못지, 북망문 복원, 우리 시 관문인 동성벽 주변 발굴을 위한 문화재 사업비도 지난해 저희가 107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3억 원을 확보했는데 나주시가 개척한 이래 100억 원 규모의 문화재 예산을 별도로 받기는 작년과 금년이 두 번째였다. 아마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온도심의 부 나주잠사 리모델링 사업 등 다양한 국고지원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신도시 입주 이후 시민들의 최대 열망이었던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이 최종 선정되어서 온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날 저희들이 100억 원 지원을 확정받았다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와 서울의 1시간 50분대 KTX 개통은 우리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나주를
정말 기업하기 좋은 지역, 좋은 환경으로 꼭 만들어 놓겠습니다. 최근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는 총 16조 5천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가 되는 에너지 육성 10개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심에 나주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향후 이러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나주, 또 우리 후손들이 이 취직이 잘 되는 그런 지역을,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안정과 함께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도 하였습니다. 기업 유치의 핵심 기관인 에너지밸리 센터를 착공하였으며 금성간 주변의 1단계 지중화 사업도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한전이 우리 지역에 이사를 와서 약 한 100억 원을 들여서 금성간 주변에 아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을 전부 지중화해서 지하에다 매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면 피해가 최소화됐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나주 성장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8,651세대를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빛가람동의 인구는 현재 12,700명을 넘어 금년 말에는 3만 명 시대에 육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주의 변화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이러한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2014년과 15년 연속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저희가 수상받았습니다. 2년 연속. 민선 6기에 들어와 활발한 투자 협약을 체결해서 총 95개 기업 유치, 5,807억 원이라는 기업 유치를 완료하였으며 3,646명이 고용 효과를 가져왔다는 보고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저는 농업 농촌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 예산의 경우 997억 원이 2010년도에 편성되었던 것을 2015년도에는 1,352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3,400억 늘어난다고 해서 농촌의 경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어려운 농촌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농업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셨다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에 대한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시책은 금년 중에 최저가격 시범 대상 품목 선정과 함께 농가 계약 체결을 통해서 시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저가격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도 제값을 못 받는 노지 채소나 시설 채소 중에서 저희들이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선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100억을 목표로 현재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50억 원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단축시켜서 정말 시설 채소나 이런 것들도 신선도를 아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나주형 노폴푸드 직매장을 지난해 11월 25일 우리가 빛가람동의 1호점을 개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런 농가에서 생산한 어머니들이 생산한 아주 작은 영세농가에서 생산한 그런 시설 채소나 이런 것들이 한 400만 원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계속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 밖에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해서 최소한의 소득보장 가능한 기반도 만들었습니다. 그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주시의 성장, 온 시민의 하나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의 비전과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과 진솔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 창구를 다양하고 시민들과 접촉을 좀 더 강하기 위해서 시민소통실이라는 전담 조직까지 저희들이 민선 6기에 만들어서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대화, 또 시정에 참여해보는 일일 명예 시장 제도도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도 시군 허가전담 부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모두 15개 분야에서 높은 평가와 수상을 받았다는 보고 말씀도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그리고 저와 일천여 공직자가 서로 노력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소중한 예산은 교육, 복지, 지역개발 등 분야별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도록 고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금년은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3년차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정의 중심에 시민을 두고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체감 행정을 중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운행되는 100원 택시를 확대 운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버스가 굉장히 불편을 드렸기 때문에 운행 마을을 23개 마을을 1.3km 구간에서 마을 해관에서 승강장까지 1.3km 되는 구간 23개 마을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도저히 1.3km는 걸어다닐 수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130개 마을로 500m까지만 유모차를 끌고 가셔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좀 단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운영 예산은 1억 5,300만 원 정도 23개 마을에 들어갔던 것을 금년에는 9억 6,100만 원으로 130개 마을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편리해지는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이것은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집행부가 고생을 했지만 모든 저와 공직자들이 고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런 편성을 안 해줬다면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셨다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도 더욱 확대시켜서 소득 증대는 물론 판로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목욕과 이용비 지원사업 등 밤 10시 이후에 우리 영산포는 크게 걱정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또 해당이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밤 10시 이후에 고등학생들이 안전한 귀가를 위한 안심귀가 서비스와 미래 진로를 고민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진학 지원 사업을 적극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위에게 집중 투자되는 교육이 아닌 다수를 위한 보편적 교육과 복지 기반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민선 6기의 교육 지원 정책 기조는 소수 중심의 학력 신장 지원에서 다수 보편적 교육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우리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지역 고등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을 지속 지원해서 월 3만 5천 원에서 약 한 4만 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동지역 고등학교 7개 교의 학생 수는 2,668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모아지니까 엄청 많아집니다.
11억 2천만 원이나 됩니다. 전체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을 지금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은 아마 괄목할 만한 지원일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로진학 아카데미와 시민 시립도서관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통상적인 예산 체계는 시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방적인 체계였습니다만은 우리 시는 최초로 교육 예산 편성을 위해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께 맞춤형 방문관리 그리고 사회 여성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클린 나주 캠페인을 통해서 내 주변과 내 이웃은 내가 솔선해서 가꾸고 또 청결하게 유지해 나가는 범 시민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은 도로변 풀빼기 등 크고 작은 환경운동을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소공원이라든지 과거에는 한두 번 풀 베고 말았지만 지난해 저희들이 서너 차례 풀을 뱄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선 6기는 뭘 잘했냐? 주변에 풀뱅이라도 잘했다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공직자들에게 많은 저희들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금년 5월에는 세계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만큼 또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아주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나주 시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외형적 모습을 넘어선 진정한 나주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나주호 둘레길과 생활환경 숲을 조성해서 가까운 곳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생태주차장 6개소와 공영주차장 5개소를 확충하고 영산강 자전거도로 연결 공사를 시행해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혜원 축산시설 정비와 월산제 퇴적원이 처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혁신도시 정비요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가 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영세농, 여성농, 고령농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62농가가 참여했던 농업인 월급제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4개 RPC 농협이 있는 곳에서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확대해서 어느 곳이 됐든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쌀 한 가마니에 지금 4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도 60% 정도, 2만 4천 원 정도를 지원하면 아마 그게 과거에는 영농기철이 되면 전부 빚을 내서 계속 악순환이 계속 고리를 물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저희 시가 예산은 빚은 얻어서 쓰시고 농협에서 이자는 우리 농협이 우리 시가 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36억 원을 대상 농가에 지급할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안정된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서 노지 채소를 시작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범 운행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과거에 제가 조합장을 하던 시절에 노지 채소나 시설 채소나 이런 것들을 잘 지어놓고 가격 지지를 제대로 못 받으면서 농사를 잘 지었지만 못 받고 못 팔고 결국은 갈아엎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래서 착안한 것이 최소한 다음 년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은 우리 시가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나주형 노컬푸드 1호점인 빛가람동 직매장에 이어서 원도심에도 본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와 농번기 공동급식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과거에 약 한 90농가, 90마을 운행을 했던 공동급식도
금년에는 310개 마을로 늘려서 약 한 5억 원을 들여서 농번기 때 고되게 일하시고 점심을 못 자시는 경우를 많이 봐봤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공동급식을 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벼 자동화 공동 육매장 운영을 확대해서 고령화되고 분여화된 농촌의 현실에 대응하고 금년에는 현재 설치된 16개소의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설 급료도 좀 합충해서 필요하다면 이제는 멋자리 정도는 농협이나 농협이 주도적으로 하고 시에서 그런 시설을 합충해주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주가 갖고 있는 다양한 매력을 발굴하고 역사,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원도심 살리기와 핵심인 원도심 살리기의 핵심인 읍성권 도시 재생 사업은 지난해 말 국토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주 읍성권은 먼저 되었고 영산포는 금년에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또 이런 일들을 해내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금년도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이후에 읍성권에서 시행되는 다른 사업과도 연계해서 잘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어떤 측면에서 많이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영산포는 포기해버렸다가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나주 읍성권과 영산포권 남평을 아울러서 세 지역을 한꺼번에 올렸으면 200억 규모로 올렸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번을 신청을 했지만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은 한 곳씩 우선해서 나주 읍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영산포를 하고 그 다음에 남평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영산포는 다 포기해버렸다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착실히 준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시는 올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나머지 두 개 기관이 입주를 완료하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이전이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를 나주로 도약하기 위한 나주 에너지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 에너지밸리는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 거점이 되겠다는 목표로 총 사업비 2324억 원을 우리 시의 자체 자금으로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 산업이 부족한 우리 나주시의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500개 기업의 에너지 기업을 유치하고 동신대와 전남대 등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과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노력도 해가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학을 보내셨어도 좋은 에스펠을 뭐 보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잘 돼서 잘 풀리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또 취직을 해서 취직이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중소기업에는 갈 수가 없고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서도 제대로 취직이 안 되는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맞춤형으로 한전이나 KDN이나 KPS 전력거래소와 같은 직장에도 가고자는 하지만 어떻게 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양성하는 그런 그 일전에 저희들이 5천만 원씩을 동신대에 지원을 해서 그런 그 맞춤형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각 사업 간의 시너지 연계는 물론 원도심 집중화 2단계 사업도 에너지밸리 센터를 건립으로 해서 본격 추진하고 나주의 성공 신화를 써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공감이 오가는 정말 속 시원한 소통 행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한 원활한 소통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과 현장 소통의 날 운영 등 시 정책
반영에 상대적으로 또 소외되고 있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자문 평가하는 청년 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감 100도시 소통 강연을 통해 소통 행정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결국 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나주현장의 큰 목표이자 비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의 나주와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열정을 함께 모은다면 아마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는 나주의 성장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13년도 8만 7천까지 줄었던 인구가 아마 지난해 말 9만 8천 명으로 회복되었으며 앞으로 15만의 자족도시가 된다면 나주의 변화는 아주 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기업 역시 올해 100개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500개를 목표로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영광동 지역민 여러분, 나주 시정이 나아갈 방향은 이제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체감행정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소통행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다음에 세 가지는 시장인 제가 직접 확인하고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의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을 지원 등 노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들은 여러 어르신들이 이 한 몸을 다 희생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제 시는 조금만 여유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만 5천여 명에 대해서 전체를 다 드리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입장까지는 안 되었기 때문에 목욕비나 또 이 미용권 쿠폰으로 12장을 마련해서 드리면 그 사업비도 3억 5천 7백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돈도 역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공직자들이 만들어냈다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밤 10시 이후 하교하는 고등학생들이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안심 귀가 서비스를 도입해서 학부모님들의 근심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네 개 고등학교, 나주고등학교, 금성고등학교, 영산고, 또 봉안고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기숙사에 148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외하고 가정에서 통학하는 970명을 대상으로 안심하고 학교에서 집에 갈 수 있도록 안심 기가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애들이 학교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버스 시간은 끊어지고 정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감안할 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말 획기적으로 좀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안심 기가 서비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로 1년이면 2억 4천 정도를 드려서 그 일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로를 고민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진학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그러지 못했지만 지금도 사실은 그런 진학 지원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진로도 고민을 하는 그런 컨설팅도 저희들이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좋은 고등학교만 보내는데 급급했지 사실은 그런 일들을 못해왔지만 이제는 우리 시청에도 정말 좋은 실력이 아주 좋은 그런 공직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한전 같은데도 그런 공직자들이 많이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원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멘토링이라도 해서 그야말로 어린애들에게 진로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멘토링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광 국민 여러분, 2000년 역사와 문화적 저력을 갖춘 우리 나주시가 호남 제1의 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한데 모아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주 100년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저와 처녀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그러한 나주, 자랑스러운 나주를 만들어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벽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동장 박근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주민과의 대화의장에 참석해주신 동민 여러분과 각 기관 사회단체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 만들기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강영규 시장님과 지역민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김철수 의원님, 김판근 의원님, 장형준 의원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같이 귀한 분들을 모시고 2016년 동종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영광 동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 개통으로 교통 여건 및 도시 경관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건의드립니다. 7페이지 지난해 2015년 연도 순방 건의 사항에 대해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9건 중 완료 23건, 장기 과제 2건, 추진 불가는 4건입니다. 먼저 완료 2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 언길에 사는 김수임님이 건의하신 영광 5통 도로 포장 공사의 22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기 과제 2건입니다. 먼저 내영산 입길에 사는 백승기님이 건의하신 원도심 발전 시책은 부토교통부의 2016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금년부터 우리 나주 읍성권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향후 우리 지역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천 서원길에 사는 성경임님이 건의하신 재창마을 주차장 설치는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 소생에 대해서는 교통 수요 등 시 재정 사항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 불가 사업 4건입니다. 미천 서원길에 사는 성경임님이 건의하신 재창마을 승강장 앞 과속 방지턱 설치는 재창마을 앞 승강장은 급컵으로 인하여 과속 방지턱 설치 시 동절기에 사고 위험이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우나 향후 교통 안전 표지판 등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영산중학교에 근무하시는 최진현님이 건의하신 영산중고정문 앞 도로 확장 사업은 2013년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이 완료된 구간으로 추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삼형 이길에 사는 박홍선님이 건의하신 영강동 주민센터 회의실 신축 공사는 시 재정상 당장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전망 등 타당성을 검토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영산 일길에 사는 김영호님이 건의하신 영강동 철도공원 부지 내 운동기구 설치는 운동기구 설치 장소가 철도공원 부지로 설치를 할 수 없으나 향후 적정한 사업 대상 부지로 선정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영광동 직원 모두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기 좋은 행복한 영광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에도 주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동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광동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강동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고 온 도심을 도시 재생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동민이 서로 공유하고 부족한 점은 전문가를 통해 교육과 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명품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먹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역에 맞는 인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고로부터 느끼는 모든 고민과 해결의 방법은 우리 동민과 주민한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이 해결됐을 때 우리 동이 잘 살 수 있는 동이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발전과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의 발굴을 통한 도심 재생 사업 추진에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태천마을에 영산창이 있습니다. 영산창터가. 근데 그 영산창터는 보니까 저희들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생팔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저 거기가 그 서터도 지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잘 되어 있고 창량이 좀 영산창이요? 네, 영산창터. 근데 나주가 여기 저 옛날에 전국의 이전화 고려시대 3분의 1을 이 한양으로 고식을 저 제공을 해가지고 많이 뭐냐 규율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영산창터를 이번에 여기다 백마를 또 설치를 해준다고 이렇게 해서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저 6페이지 보니까 영산 팔통 태천마을 영산창 안내 표지판을 해주시게 그 것이죠. 반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영광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해 야심차게 추진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저도 국토부를 몇 번 다녀왔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공직자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1차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이 되었으나 그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선거 전에도 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되면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겠노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도부에도 다녀오고 제가 또 인맥을 동원하고 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것인데 국토부가 발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없는 예산에 또 정말 우리가 그 역사도시 사업단이라는 조직 개편까지 해가지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물들이 안 나와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12월 30일 날 저녁 늦은 시간에서 발표를 해줘서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그 보고를 받고 이제 안도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일들은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나주 문제는 나주에서 이제 뭐 세계동이 힘을 합해서 그 일은 해갈 것이고요. 영산포 문제는 영산포 세동이 또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착실한 준비들을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김영호 우리 통장님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역시 볼거리나 먹을거리 우리가 정말 지역에 한번 우리 지역을 찾아온 사람은 결국 또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호 관심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노력을 하실 때 모두가 참여해서 그런 일들을 꼭 이루어내 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나중균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영산동도 가서 보면
여기저기 빈집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는데 전체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1,050동 된다고 그렇습니다. 1,050동 우리 나주시에.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처리를 좀 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보면 얘들 정서상으로도 좀 안 좋고 또 지역에서 폐가가 있으면 폐가라고 하면 표현이 내가 잘못됐습니다만 이게 비어있는 가옥이 있으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좀 처리하고 그 위에다 항토라도 몇 차씩 넣어서 이 채소, 야채라도 좀 갖고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요걸 저희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법적으로 보면 또 그런 가옥들이 농협에 가서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임의로 뜯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대로 좀 방치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웃에서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그 권장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도시 재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마을, 농촌 마을이 됐든 행복 마을이 됐든 이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과 같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향으로 가였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영광동 주민 여러분 정말 장시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평소에 시정에 바라는 그런 그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의견들을 듣고 보면 서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불편투성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보고받은 건수가 658건이었습니다. 658건 중에 당장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장기과제 분류로 하고 또 법과 제도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그런 사유토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드리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못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처리 불가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먼저 우리 정원석 의원님이 가셨는데 여기에 3층까지 올라올 수가 없다 이 말씀 듣고 저도 많이 서두에도 제가 미안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심각하니 하여튼 요 문제는 고민해 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난해 저희들이 658건 중에 44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하려고 보니까 447건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돈이 749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난해 314억 원을 들여서 31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4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또 85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해가지고 그런 불편 사항을 처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년에 604건씩 이렇게 신청을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다음 년에는 또 줄어져야 맞겠지 않습니까? 근데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편을 많이 끼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자성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워낙 돈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일들을 다 처리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불편 드리지 않도록 현장을 수시로 돌아보면서 예산 확보하는 데는 중앙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신정훈 의원님과 지역에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오랜 시간을 했기 때문에